오늘 주시는 2부 예배의 말씀은 1부 예배와 연결돼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은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이제 주목사님 나오셔서 1부 예배 설교 이어서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다음 내 생각에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앞선 1부 예배 시간에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요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존귀한 자요 또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요 능력이 출중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장군이요, 왕의 신뢰를 받고 민족의 영웅이요, 위대한 용사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그러나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봐도 참 부럽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그러나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 집에 있는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이스라엘 소녀를 그 집에 보내시고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의 축복으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이것이 바로 나아만이 구원받은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였죠. 여러분, 오늘 1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녹음된 것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그가 소녀를 통해서 들려온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 즉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오해 때문에 하마터면 치유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오해에 대해서 한국의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하나는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오해를 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처방보다도 자신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오해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아만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분명히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치유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은 11절에 보면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는 화가 나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왜요?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 메신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죠. 나아만은 한나라의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위에 맞게 많은 사람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 보면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라는 말만 전했어요. 순간 나아만 장군은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아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한 것이죠.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해서 무시하나? 물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며 지내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지자가 나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말만 전한 것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일국의 국방장관이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어떻게 나와 보지도 않고 말로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그만 그 마음에 노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아만에게 치유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선지자이든 종이든 그 누가 전하였든 또 그 메신저가 어떤 태도로 전하였든 지금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종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아만은 그 메시지를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는 메시지보다 그것을 전한 메신저의 태도가 메신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아서려고 했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했어요. 메신저에 대한 오해가 그러하여금 하마터면 치유함을 받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해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처방보다는 자신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 11절을 읽어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자신의 병이 치유된다는 거죠. 환자 스스로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로 이 말에 나만의 치명적인 오해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에 나타난 이 나만의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군데? 그런 말합니다.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의 이 말에는 내가 아람 왕국의 국방장관인데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날 영접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선지자께서 저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낫는답니다. 라는 말만 전하니 그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비록 내가 나병에는 걸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한마디로 그는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갠데? 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치유의 길에서 멀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은 그 교만한 마음을 꺾을 것을 요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누군데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세와 지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 가리이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와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요. 이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그가 생각하는 성대한 치료 의식을 기대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주술적인 치료의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처방을 가지고 선지자가 그렇게 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나병 위에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말하죠. 그리고 손을 환부 위에 흔든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 손으로 어루만진다 하는 뜻인데 여기 손을 흔드는 행위는 나만이 알고 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주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기대하고 있던 것은 엘리사가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아픈 것을 어루만질 때에 그의 환부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환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의사는 누구죠? 치료자는 누구죠? 환자는 나만이고 의사는 엘리사입니다. 치유자는 엘리사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단을 하고 누가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처방을 내렸어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의사에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방을 말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환자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 내리고 그대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럴 때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인 나만이 자신의 처방을 의사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오해죠.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더 앞세우고 있어요.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만은 아람의 수도, 그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 다메섹을 관통하고 있는 아바나 강과 다메섹 남쪽 지점에 흐르던 바르발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바나 강은 설산이었던 헬몬산, 헐몬산 유명하죠? 그 헐몬산에서 녹아서 내려온 강으로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황금의 강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강이라 그래요. 반면에 요단강은 수심도 깊지 않고 흙이 섞여 흘러서 짙은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강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더러운 요단강물이 자기 병을 낫게 하는데 효염이 있다면 맑은 다메섹 강물은 더욱 큰 효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성적인 논리를 앞세우면서 엘리야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물론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합리성이 비추어 보면 나만의 생각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만이 처한 문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나병은 걸리면 죽는 병이고 치료 방법이 없었던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치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내 생각을 앞세워서 화를 내며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주술적인 치료의식 그리고 이성과 논리에 의한 자기 처방 등으로 그는 치료의 메시지를 거부한 채 하마터면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뻔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분을 내며 돌아서는 나만에게는 참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었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의 집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여종을 통해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을 통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또 나아만을 수행하는 종들을 통해 권면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나아만에게 하나같이 비천한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전달됩니다.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을 통해서 그렇죠?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이게 하나같이 지금 비천한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그에게 반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이제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요단강에 가서 1,000번 몸을 담그라든지 혹은 집으로 가서 돈을 10배나 더 가져오라든지 혹은 40일 금식기도를 하라고 요구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요단강에서 몸 몇 번 씻으라는데 아 그러면 깨끗하신다는데 그것쯤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해도 다 해야 될 판인데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요단강에서 몸 몇 번 씻으라는데 왜 못하십니까? 참 지혜로운 권면을 했죠. 종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비로소 아 그들의 말이 옳다 생각합니다. 지금 불치의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 요단강이 몇 번 가는 것쯤이야 씻는 것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나만이 선지자의 말대로 한다는 것도 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갑옷도 벗어야 되고 부하들 앞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 자신의 감추고 싶은 나병을 지금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번이나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나만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생각, 체면, 위신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러므로 나만이 자신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 자기의 생각을 꺾고 선지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만은 내 생각, 내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과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고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치부를 모두에게 다 드러냈어요. 그것도 7번씩이나. 처음 한두 번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의심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섯 번, 여섯 번째는 어쩌면 시험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세 번, 네 번째 들어갔을 때는 조금씩 뭔가 나아지는 것이 보여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섯 번째 들어갔을 때까지 전혀 치유의 증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일곱 번째 물에 담겼을 때에 14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일곱 번을 잠갔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한 것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국 내 생각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은 놀라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는 나병이 모두 깨끗함 받은 것을 확인한 직후에 선지자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왕하 5장 17절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이 나만의 고백을 보면서요 전율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만의 이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이 고백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 율법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는 이제 변화됐어요. 나만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육체적 질병이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을 먼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방법,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좀 규모가 커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막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 부딪혀요. 오늘 본문의 나만의 표현대로라면 내 생각에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힘들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억하시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셨고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침내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 주장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한국 초대 감리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종교교회, 서울에 있죠.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고 박신원 목사님. 근데 이 박신원 목사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사택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곧 사모님에게는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남매가 있는데 큰딸이 고3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고 곧 사택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가셨다 그래요. 그날 밤에 사모님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였고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섬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고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사남매를 홀로 키워야 합니다. 장로님에게서 마지막 생활비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너무나 섭섭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찬송 387장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모님이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 생각에는 홀로 사남매를 키워야 하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자 그때부터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 새벽 기도를 나갈 시간이 되었답니다. 일어나 불을 켰는데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 교회 장로님이 마지막 생활비라고 주고간 봉투였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새벽기도에 가지고 와서 전부 다 감사헌금으로 바쳐버렸어요. 사모님에게는 4남매를 키우기 위한 한 푼의 돈이 아까운 때였죠. 그런데 사모님은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을 이루실 거야 고백하며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 다 바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당신의 여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어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고 박신원 목사님 그 자녀들 가운데 맏딸, 그 아까 얘기했던 맏딸 고3, 그때 그 맏딸이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인 박리브가 사모입니다. 그 맏딸이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가 된 거예요. 둘째 딸은
아프리카의 지라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지라니 문화사업단 사무처장으로 섬기고 있고, 셋째 딸은 의사인 남편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고, 막내인 넷째 아들은 목사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박리부가 사모님의 어머니께서는 인생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신 만을 바라고 의지했고, 우리 주님은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을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받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왔던 나만, 심지어는 선지자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만, 그러나 그의 몸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일곱 번이나 내 생각을 꺾고 죽이는 동안 그의 심령이 치유되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만 온전히 순종해서 참된 치유와 그리고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5장 찬송할까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고집에 얽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 앞에 내 생각, 우리 생각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며 그 은혜 나누고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